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됩니다. 2021 K3 리그 27라운드 대전 한국철도 축구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임현근 골키퍼, 유연승, 김규환, 김윤 골키퍼, 황재훈, 박경익, 신태한, 김주헌,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입니다. 네,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대전, 오른쪽에 붉은색 체크무늬 유니폼이 창원시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정보는 꿀팁이 아닐까 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고 대전의 잘 끊었습니다. 자, 먼 골! 네! 일단 공격권 지켜내고 있는 창원 안쪽 투입. 아, 잘 줬어! 슛! 네! 임현근! 아,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쭉 양준모 자 오른쪽 축구 잘 봤습니다. 정확한 패스 황재훈 크로스 연결 자 뒤에서 네!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 박경희에게 오픈 발리 슈팅 찬스가 나왔었는데 자 크로스 찬스예요. 자 해봐야죠. 유현승 올려줍니다. 네 자 세컨 볼 처리하면서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 리그 27라운드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긴 한데 정말 하루빨리 관중들이 이곳 현장에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심했을까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오른쪽이 대전 끌어올립니다. 자, 비었어요! 비었어요! 네. 그러나 빠른 백업! 수비 성공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되지 않을 때일수록 세트플레이가 변수가 될 때가 많은데 자, 양준모 왼발을 떠났습니다. 아! 가져갑니다! 선제골 창원시청이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도 양준모와 신태한의 조합입니다. 스피드전 야 임예단 받아냈고 자 어디로 가나요? 일단 양준모의 네. 연결 박스 안쪽 자 아크 정면 갑니다. 일단 수비 전환이 되긴 했는데 왼쪽 임예단 자 줄듯 말듯 왼발로 주고 찹니다만 네. 지금은 임현근 정면이었습니다. 대전의 선수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빼냈어요. 오늘 창원시청의 선수들 잘하네요. 임예담 그쵸!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그러나 지금 마음 놓고 한 차례 때려봤습니다. 어? 네 다시 한번 양준모 왼발 올려줍니다. 헤더! 이번에도 코너킥 스코어 2대요. 자 여기 가져오고 있는 대전입니다. 야 이번에는 정민우인데요 짧은 패스 자 등지는 플레이 김승우 어렵게 지켜냈고 전방까지 연결됐습니다. 좋았는데요. 슛! 막아냈습니다. 네. 아 지금 굉장히 유기적인 연결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 헤트트릭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박스 안쪽까지 여유롭게 날아갔고 자 흘러나온 볼 자 임예담인데요 올려줍니다. 네. 그러나 빗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날카로운 공격을 한번 가져갔었던 창원 발 올려줍니다. 네! 벗어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주심 휘슬 울렸습니다. 아 2021 K3 리그 27라운드 대전